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뜻과 원하는 조건의 합계를 구하는 DSUM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입력한 데이터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일반 엑셀 표와는 좀 다릅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맨 위에 있는 제목, 이것을 필드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열이죠. 열, 이것을 필드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가로 행이죠. 이것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필드와 레코드가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이는 함수들을 D함수라고 합니다. 앞에 데이터베이스에 D를 붙여서 D함수. DSUM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1사분기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요. 이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합니다. 엔터 치고 합계가 나오면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총 매출량까지 모두 구했습니다. 보기 쉽게 계산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는 관계없이. 그럼 여기서 영업 1팀의 총 매출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영업 1팀, 이곳에 구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sum 함수를 이용합니다. equal sum 입력합니다. sum,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업 1팀 총 매출량만 지정합니다. 수식이 되었는데 가로 닫고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190,600 영업 1팀의 총 매출량 합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DSUM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합계 커서 놓고 함수 마법사에서 DSUM 함수를 불러옵니다. DSUM 함수를 검색하고 DSUM 함수가 나오면 확인 눌러서 불러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설정입니다. 맨 위에 있는 필드 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레코드까지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총 매출량의 필드 입력합니다. 이 필드가 몇 번째인지 세어보죠. 3, 4, 5, 6, 7, 7을 입력합니다. 필드는 7.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범위는 영업 1팀을 말하니까 J, 2, 3 조건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확인. 그럼 간단하게 영업 1팀의 매출 합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부분 또는 모든 계산을 DSUM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업 1팀 대신에 2팀 입력해도 매출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3팀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셀 안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DSUM 함수, DSUM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